어서 오세요. 이리로 오세요. 이리로. 마스크는 보셔도 괜찮습니다. 예. 예. 이걸래? 잘하려나? 그래도 한번 자봅시다. 예. 예. 그래도, 예. 그래도 그러네. 한번 자보겠습니다. 예. 뭐 이래 근데. 예. 그 이제 여당하고 낙선했는데 야당하고 주목하면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. 개헌식 이후에 우리 여야 원내대표님들 처음 뵙드렸고요. 그리고 제가 개헌사에서 말씀드렸던 코로나 극복 국회 경제특위, 그 다음에 우리 자체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윤리특위 문제가 좀 깊이 있게 논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요. 다른 문제는 이따가 비공식 얘기를 할 때, 비공개 얘기를 할 때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마쳤습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각 상임위가 열려서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. 이번 국회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민생을 챙기고 또 민생을 잘 챙기기 위한 관련 입법들을 신속하게 완료하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. 코로나 방역 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한 관련 입법, 그리고 지금 부동산 주택 그 이상 과열로 인하여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신데요. 이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과 관련된 여러 입법들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. 그 의장님께서 개원사에서 말씀하셨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 국회 특위 관련해서는 제가 대표 연설을 통해서 매우 시의적절한 그런 제안이셨고, 오히려 이 지금 우리가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 국가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경제나 산업 구조의 재편 그리고 관련 규제의 어떤 신속한 혁신을 위해서 활동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. 이 문제도 미래통합당하고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정부 질문과 인사청문회 상임위가 있습니다만은 정부의 국무위원들이나 청문 대상자들의 이 답변이나 이런 태도가 너무나 국회를 무시하고 또 오만하고 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.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. 그 점에 관해서 어제 저희 당 초선 의원들께서 의장님께 뜻을 전하는 방문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의장님께서 각별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, 인사청문회 제도는 거의 지금 무력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본인에 관한 자료조차도 신상자료라고 부동의하고 이러니까 도대체 검증하고 할 방법이 없는 이 형이화된 이것도 조금 고쳐야 할 것 같고, 본인이 자료 제출을 늦게 하든지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어야 하고 이런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저희들은 임시국회가 8월 4일까지지만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국회를 더 심의할 수 있는 그걸로 할 용기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, 그런 점들이 원만히 되지 않으면 또 우리 국회는 출발부터 여러 가지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. 상임위에 있던 우리 원내대표단인들 치열하게 토론하고 책임지게 결정하는 그러한 과정을 밟았으면 좋겠습니다.